그날 말없이 집을 나간 후부터 연락이 안 되신다는 거죠? 네.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같이 출근했다가 안 들어온 거예요. 그럼 어디 간다거나 뭐 어디서 잤는지도 말이 없었고요? 뭐 특별히 짚이는 건 없었나요?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거나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었다거나? 매일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해요. 명절 때 고향 내려가는 거 빼고는 1년 내내 같이 있는데 숨긴다 하더라도 제가 눈치는 챘을 거예요. 그날은 왜 따로 퇴근했나요? 미나가 약속이 있다고 먼저 퇴근했어요. 은정, 나 먼저 들어간다. 왜? 어디 아파? 왜?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? 약속 있어. 알았어. 너무 늦지 말고. 은정아, 나... 갈게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그날 은정 씨한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뭘까요? 몰라요. 그치만 그게 미나가 없어진 거랑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아유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일단 꼭 좀 찾아주세요.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. 돈 걱정은 마시고요.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.